이야기는 2주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 내 생일날 알바 쉬는 거 마련했어? 그럼 딱 빼놨지. 생일 파티 기대해. 오 정말? 선물도 기대해도 되는 거야? 어휴 그럼 당연하지. 받고 나서 너무 감동받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기대돼. 근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꼼지락거려? 설마 이게 은정 씨 생일 선물? 글쎄요. 은정 씨가 좋아할까요? 손님 왔다. 알았어 수고하고. 그때 편의점에 들어오는 남자. 분위기가 싸한데요. 사장님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야! 너는 손님이 없으면 좀 바닥이라 좀 닦던가. 닦을 게 없으면 좀 물건 정리를 좀 하던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급 받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으이구. 아니 그 아까까지만 해도 손님 많았거든요. 됐고! 하여간 요즘 애들은 주인 정신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안 돼 혹시 주인의식은 왜 들먹거립니까 사장님? 또 와볼 거야. 아이고 속 터져. 사람 대접을 해줘야 주인의식도 생기는 거지요. 진짜. 아니 주인 대접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진짜 어따 대고 주인의식은 주인의식은 참. 짜증나. 사장님이 이 모양이니 재민 씨 정말 일할 말 안 나겠습니다. 그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친 재민 씨는 일이 고됐는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때. 죄송합니다. 이재민 씨 맞으시죠? 네. 근데 누구세요? 박상수 형사입니다. 형사요? 아니 형사가 왜 재민 씨를 찾아온 거죠?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풀리지 않는 사건이라도 있는 듯한데 재민 씨가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날 편의점 바닥을 열심히 걸레질을 하는 건 재민 씨였군요. 그런데 어이구 웬일이세요? 오셨어요? 이것 봐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니 얼마나 보기가 좋아. 응? 그렇게 좋으시면 사장님 직접 하세요. 이놈 봐라 알고 싶어? 아니야. 제가 그만둘 건데요. 아니 재민 씨가 사장님 갑질에 폭발한 것 같은데요. 야 그냥 하면 어떡해. 그렇다고 대책도 없이 일을 관두면 어쩝니까. 당장 돈벌이는 어떻게 하려고요.